온볼로 앉아있는 곰을 만들겠습니다. 양손에 있는 두 곰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디자인인데요. 앉아있는 형태의 모양은 똑같은데 이 두 개의 기존 모양과 달리 지금 만들 곰돌이는 약간의 특징을 앉아있는 자세와 배에 포인트를 두어 만들었습니다. 곰돌이가 참 귀여워요. 만들어보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60 풍선을 절반 정도 접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중지로 잡은 위치까지 바람을 넣어줍니다. 바람을 불고 있고요. 네, 바람을 넣은 후에 바람을 빼지 않고 매듭은 살짝 지어주면 됩니다. 꼬리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주위꼬를 잡아당기는데요. 꼬리 쪽에서 바람을 막아 앞을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주위꼬 매듭을 당겨주면 볼록해집니다. 볼록한 부분을 꼬고 있어요. 예, 곰의 주둥이 부분이 되는 방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머리 뒤통수 방울을 만들어주는데요. 첫 번째 만든 주둥이 방울은 3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 방울은 약 6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작은 방울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1cm 정도의 작은 방울입니다. 방울 또 만들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곰의 볼과 귀와 이마가 되는 방울들인데요. 첫 번째 방울은 4cm, 그 다음에 2.5cm, 그 다음에는 8cm 정도, 그 다음엔 2.5, 다시 4cm 정도, 다섯 개 방울을 만듭니다. 사이즈는 중요한가요? 방울 비율을 따라서 얼굴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방울 다섯 개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1cm 방울 꼬임과 마지막 꼬임을 잠근 다음에 주둥이 방울을 그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네, 지금 넣고 있거든요. 예, 방울이 빠지지 않게 위치 잡고요. 그 다음에 2.5cm로 만든 귀방울들을 꼬집어꾸기 해줍니다. 한쪽 꼬집어꾸기가 완성됐고요. 다른 한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꼬집어꾸기 완성하고 있고요. 예, 거기까지 하면 곰돌이 얼굴이 완성됩니다. 주둥이와 뒤통수 부분을 방울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고요. 귀까지 잡아주네요. 이 귀 모양이 앞쪽에서 보일 수 있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뒤통수 모양이 굉장히 귀엽네요. 예, 좀 짱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리꼬기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 팔과 다리가 되는 방울 4개를 만들 건데요. 순서대로 대략 6cm, 3cm, 3cm, 6cm 방울을 연속해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방울 만들고 있어요. 예, 네 번째 방울을 만들고 나면 잠가주면 됩니다. 네, 잠그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곰돌이 등이 되는 방울인데요. 대략 6cm 정도 방울을 꼬아줍니다. 뒤통수 쪽이네요? 그렇죠. 방울을 만들고 있고요. 아직 꼬진 않았어요. 한번 보시고요. 다시 연달아 만드네요. 앉아있는 다리 모양을 표현하기 위한 방울인데요. 고리 방울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방울 사이즈는 대략 14cm 정도 방울로 두 개를 꼬아줍니다. 두 개를 잠그고 있어요. 예, 잠근 다음에 잠근 자리와 꼬임 자리를 모아서 꼬아주면 고리 방울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잠그고 있어요. 두 개가 나왔나요? 네네. 그 고리 방울에 앞서 만든 3cm 방울, 그 방울을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지금 끼워 넣고 있거든요. 고리 방울을 안쪽으로 살짝 벌려주면서 작은 방울을 살살 밀어 넣으면 됩니다. 네, 한쪽은 넣었거든요. 예, 반대쪽도 동일하게 끼워주면 됩니다. 영상처럼 넣으시면 되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앉아있는 다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모습 한번 보세요. 위에서 본 앞모습이고요. 뒤 돌려서 뒤통수 있는 쪽이거든요. 다음엔 배 방울만 남았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배를 표현하면 되는데요. 약간 배가 처진 배 형태로 만들어줄 겁니다. 조금 길게 만들면 되나요? 예, 등방울이 아까 6cm였는데요. 앞에 배방울은 약 9cm 방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울을 만들어서 목방울 쪽인가요?
얼굴과 목이 몸이 이어진 자리 그 자리에 잠가줍니다. 나머지는 바람을 빼고 정리했거든요. 예, 그 나머지는 바람을 정리해주면 되고요. 배에 방울을 꼬을 때는 앞을 살짝 낮춰주는 게 요령입니다. 잠근 자리 쪽에서 팔 사이로 방울이 살짝 끼어지는 느낌으로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다리 사이로 살짝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방울을 위치해주면 됩니다. 네, 전체 만들어진 모습 보세요. 배가 살짝 낮고 뒤통수 모습이거든요. 참 귀엽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뵐게요. 알림도요. 궁금한 점이나 응원의 댓글도요.